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 그래도 여쭤볼 게 막 쌓여 있던 때였습니다. 요즘 한참 인플레이션 뭐 다양하게 그 교수님 모델도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전망도 필요했던 것 같은데. 예. 요즘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 이제 요즘은 인플레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시장 금리는 조금 오르다가 안정이 되어 예, 예. 가고 있는 것 같고.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우선 저 그림 하나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예. 이게 미국 소비자 물가하고 국채 10년 수익률이거든요. 지난 4월 소비자 물가가 뭐 작년 동월 대비 4.2% 이렇게 급등했지 올랐죠. 않습니까? 예. 예, 2008년 8월 이후 이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금리는 조금 오르다가 다시 꺾이고 있어요. 예. 예. 실제로 미국 거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난 거 3월 말에 1.74%까지 올라갔는데 뭐 어제 보니까 1.59% 1.6? 예, 1.6% 안팎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왜 금리는 안 오르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실질금리라고 그래프로 그려놨는데요. 네. 실질금리는 예, 국채 수익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뺀 거예요. 국채 수익률에서 물가를 뺀 거. 예예. 예. 그런데 예. 이게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조금 오르다 마니까 지금 실질금리가 지난 4월 보니까 마이너스 2.5%로 뭐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물가가 이상적으로 가파르게 오른 거죠. 예, 물가가 이상적으로 좀 가파르게 올랐고 금리는 또 이상적으로 낮고. 덜 올랐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원래는 금리가 물가만큼 오르는 게 비슷한 흐름인데 그렇죠? 예, 원래 그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질 금리는 실질 GDP 성장률 사용하거든요. 실질 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 지금 국채 10년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예. 근데 실질 금리도 이렇게 플러스인데, 저 경제 성장률도 플러스인데 지금 금리가 물가만큼도 못 올랐던 것은 뭐 지극히 좀 누군가는 어떤 거 하나인가는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면 다만 이제 이게 물가가 좀 내려오면 예. 하반기로 가면 둔화될 테니까요. 기저효과도 예. 좀 줄어들고. 예.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돌아오더라도 실질 금리는 계속 마이너스 상태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소비자 물가가 뭐 이달 중순에 발표가 되는데요. 오히려 기저 효과 때문에 5월은 4월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5월까지가 피크라고 하더군요. 예, 5월이 피크고요. 예, 6월부터 예. 이제 물가 상승률이 아마 3% 중후반으로 둔화는 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질 금리 마이너스 폭이 축소는 될 텐데 그래도 이제 금리가 뭐 3%까지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올 하반기 내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도 별로 안 오를 걸로 보시는군요. 예, 금리가 지금 올라봤자 한 저는 2% 뭐 올해는 그 정도밖에 안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뭐 2.5%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라고 보고 있는데 예, 올해는 뭐 2%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금리로? 예, 예. 그래서 오늘 저 오다 보니까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예. 올해 한 2.9%. 아, 1.9%. 1.9. 예, 예. 예. 내년에 그 한 2.3% 정도 예, 블룸버그가 전문가들한테 조사해서 물어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로 예, 중앙값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 2.3 정도 되는 거면 몇 년 전하고 비슷한 거죠? 최근에 좀 내려왔을 테니까요. 이게 국채 수익률 아까 그 그림에 있습니다만은 예. 뭐 2018년, 19년에도 거의 3%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올랐었죠. 예, 예. 예. 약간 반등은 한다 금리가. 예, 약간 반등하는데 네. 예, 그렇게 많이는 안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라는 걸 어떤 근거로 예상을 혹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저 저금리 수수께끼라고 이 수수께끼를 예. 풀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 대표적으로 왜 계속 저금리인지. 예, 그 하버드 대학의 그레고리 맹큐 교수라고 있어요. 맹큐의 경제학이라고 예, 예. 그 책을 전 세계 학생들이 경제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작년 12월 달에 예, 한 언론에다 기고를 했어요. 저금리 수수께끼라고. 작년 12월에? 예,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소득이 너무 차별화됐다.
그러니까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상위 10%만 굉장히 부자가 됐거든요. 그게 저금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 사람들을 돈이 돈은 많이 버는데 그걸 돈을 안 쓴다는 것이죠. 이게 아. 이제 채권 사고 주식 사고 자산 시장이 많이 들어다 보니까 예. 예, 저금리가 됐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하고 교역해가지고 작년까지 5조 10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냈거든요. 네. 중국이 미국에서 번 돈 가지고 세계에 그 돈 가지고 자금을 공급했다는 거죠. 채권 샀겠죠. 예, 특히 미국 국채를 한 1조 1000억 달러 정도 사줬어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예, 금리가 안정됐다. 같은 얘기는 아까 부자들이 자꾸 채권 사고 예금해서 금리 예, 떨어지는 거나 예, 예. 중국이 자꾸 채권 사고 예금해서 금리 예. 떨어지는 거나 예. 예. 예,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이 작년에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예. 과거보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저축이 뭐 투자보다 많아가지고 저금리다. 예, 그리고 과거에는 뭐 자동차, 철강 공장 이거 하려면 공장 지으려고 돈이 엄청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은 그 지직 집중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예, 기업들이 과거보다 돈을 덜 쓴다. 예, 그래서 예, 과거보다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고요. 예,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사실 2000년 이후로 물가가 굉장히 안정됐었거든요. 예. 예,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니까 예, 금리도 안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게 변화가 그럼 앞으로도 없을 거다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변화가 좀 있을까요? 예, 저는 앞으로 좀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물가인데요. 예. 우선 미국 물가가 뭐 아마 5월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하반기는 좀 상승률이 둔화가 될 텐데 전년 기준 그래도 3% 중반쯤 보고 있거든요. 예.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니라 뭐 블룸버그 같은 데 보면 하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네. 예. 예, 그거는 우선 수요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올해 능력 이상으로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 GDP가 잠재 GDP 넘어서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예. 특히 미국 정부가 돈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보니까 미국 GDP에 정부가 쓴 돈이 25%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으니까 예, 예. 올해 경제가 성장하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 넘어설 것이다. 이게 이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비용 상승 인플레가 올 것이다. 요새 저 일부 기업들 이야기 들어보면 강의 가서 기업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예 가게에 상품 주문한 거 받아놨는데 예.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 받아오는 가격은 인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원자재 그렇죠. 비용이 올라다 보니까 예. 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뭐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기업들도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죠. 수밖에 상품 없겠죠. 가격을. 예.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사실 중국이 전 세계에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 디플레이를 수출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예, 중국이 쌍순환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내수를 부양하고 그다음에 외수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 중국이 이제 자기들이 생산한 걸 자기들이 많이 소비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 미국의 인플레가 좀 올 수밖에 없고 미국은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작년에 미 달러 가치가 주요 선진국 통해서 7% 떨어졌고요. 지금 달러 지수가 지금 89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얼마 전에 93까지 갔었거든요. 이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더 비싸게 사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인플레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그거 미국에서 조금 뭐 하이 인플레이션 그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나타나긴 나타날 텐데 예. 단기적인 것이다. 아니면 인플레가 2% 그동안 밑에였었는데 예, 예, 예. 이게 이제 3, 4% 사이일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에 몇 년 예. 동안 계속이요? 예. 특히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그래도 뭐 3% 안팎을 유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3%를 좀 넘어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용견인 인플레도 당연히 지속되는 예, 수요, 것이고 비용견인 수요 그다음에 올라올 것이고 중국 문제 예. 이런 걸 고려하면은 예, 물가가 좀 높은 수준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게 참 논란이던데 예. 일시적일 거냐 아니냐라고 예. 한다면 교수님은 안 일시적인 쪽에 가까우세요? 예.
지금 뭐 연준 파월 의장도 예. 일시적이다. 올 2분기는 기저효과다. 3분기화로 물가가 다시 안정될 것이다. 예. 그리고 물가가 오르더라도 얼마든지 정책 수단이 있다. 그냥 금리 오르고 통화정책 긴축하면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제가 뭐 수요 공급 측면 이런 걸 고려해 보면은 미국 물가는 상당 기간 뭐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이게 참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의견을 여쭙고 뭐 그냥 다수결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 혹시 그렇게 보시는 뭔가 단서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지금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예,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도 꽤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모델로 네. 저 미국 주요 경제 변수 다 예측해 보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예측 오차가 가장 적은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 거 4월 달에도 뭐 컨센서스가 3.6%였거든요. 근데 제 모델은 그 3.9%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예.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예, 사실 예. 제 모델보다 더 높은 4.2% 나왔었는데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미국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이렇게 예측하다 보면은 그 예측 오차가 제일 적은 게 그 소비자 물가거든요. 물가인데 그게 예, 그런데 이제 내년 내후년 그 다음 것까지도 대강의 예측은 되고. 예예. 예. 그게 예. 지속적으로 계속 오른다는 예, 상당히 거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거는요. 예. 저는 연준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억지로 누르니까? 예. 연준에 대한 신뢰도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연준이 계속 국채를 사고 있거든요. 제가 이 그림 하나 가졌습니다만은 예, 미 국채 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중이요. 이 파란 선이 연준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거든요. 예. 이게 뭐 아직 작년 4분기까지만 발표가 됐는데 뭐 한때는 4%까지 연준 보유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2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연준이 사고 그동안 중국이 정말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별로 안 사고 외국인들은 덜 사다 보니까 외국인 비중은 줄어들고 그렇겠죠. 누군가는 예. 팔아야 또 누군가 살 테니까요. 예, 그래서 예. 연준이 계속 그 주식 예, 이렇게 미 국채를 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연준이 이렇게 국채를 사준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풀면 결국 인플레 기대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국채 사면 인플레 기대 심리도 생기고 달러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 달러 가치 하락은 다시 미국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연준이 이렇게 국채를 자꾸 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이유는 그게 돈을 푸니까 돈 미국이 돈을 되니까. 많이 푸니까. 예, 저는 미국 통화 증가율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예, 작년에 그 M2 증가율이 뭐 역사상 처음으로 25%까지 올라갔고요. 네. M1 증가율은 350%까지 올라갔습니다. 돈 많이 풀었죠. 예. 예. 그래서 M1에는 그 현금 통화 플러스 요구 불예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예. 작년 3월 달에 미국 정부가 가계한테 돈을 줬고 올 3월 달에도 1,400달러 또 줬지 않습니까? 1,400달러씩. 예. 이렇게 돈을 주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코로나로 돈을 못 쓰고요. 그거를 은행에다 그냥 막혀 놓은 겁니다. 작년에는 예, 그래서 네. M2 증가율이 뭐 350% 뭐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졌죠. 예, 예. 근데 결국 이렇게 미국 돈 많이 푼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금리 상승을 막기는 막겠지만은 결국 언젠가는 물가 상승 요인이 되거든요. 예. 물가가 미국 물가가 오르면 또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요. 달러 가치 떨어지면 미국은 더 높은 가격으로 수입해야 되고 악순환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 이번에 인플레는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그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왜 미국의 문제라고만? 사실 저 우리나라나 중국은 그동안 인플레보다 디플레가 우려됐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2019년, 2020년 물가 별로 안 올랐죠. 예.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이 0.4, 0.5%였었고요. 예, 중국도 지금 물가 소비자 물가 1%대입니다. 네.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최근에 그 위안화도 강세, 우리 원달러 환율도 약간 그 강세를 예, 보이고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입 물가는 더 싸지고 있는 것이죠. 전혀 많이 느껴지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디플레가 우려됐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미국 물가가 오르면 방향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물가도 뭐 지난 그 4월 달에 2.3%, 내일 또 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요. 뭐 기저효과 때문에 4월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일 것 같아요. 예. 인플레 기대 심리가 생기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디플레가 온다면 소비를 미루거든요. 인플레가 온다면 소비를 앞당기죠. 예. 예,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가 우리나라 같은 데는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로 인해서 예. 우리나라는 인플레가 안 일어납니까? 같이 나타난다는 말씀. 예, 우리나라는 예, 미국하고 달리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높거든요. 우리 예. 이제 성장 구조를 보면은 예, 지난 1-4분기 미국은 연율로 6.4%, 우리 전년 동기비 1.6, 예. 미국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6.6%, 미국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성장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수출하고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성장했고요. 미국은 소비가 증가하면서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가 가계가 부실해졌기 때문에 가계가 그처럼 뭐 소비를 늘리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미국처럼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것이죠. 것이다. 예. 예. 그런데 그 소비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예, 이 그림 한번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예. 그래서 미국 지금 뭐 이번 주에 5월 고용이 발표가 되는데 사실 4월 고용은 정말 안 좋았거든요. 4월 달에 전문가들이 예,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한 뭐 저 100만 개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26만 6천 개 별로 증가 안 했어요. 예. 예, 그런데 미국 고용이 왜 이렇게 증가 안 하느냐? 미국 기업들이 생산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실질 가처분 소득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가계한테 돈 주니까 이 실질 가처분 소득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예, 이걸 가지고 소비는 좀 늘어났어요. 소비는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예, 그런데 생산은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한 10% 밑이에요. 생산이 안 되거든요. 예. 생산이 안 되니까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아직까지는 늘리지 못한 거죠. 생산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 회복을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회복을 못해서 코로나 그렇습니까? 때문에 회복 못하고요. 뭐 미국 사람들이 지금 국내 소비보다는 해외에서 생산한 걸 많이 소비하고 사다 있어요. 사다 쓰죠. 예. 예, 그래서 이 다음 그래프 보시면은 예, 미국 거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하고 있고요. 예.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요즘. 미국 소비는 늘어나는데 미국에서 생산한 걸 소비하기보다는 지금 예.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특히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많이 쓴다는 것이죠. 예를 놓고 중국한테는 많이 팔지 말라고 하고 예, 중국은 그러면서, 본인 장바구니에는 본인들이 담아놓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앞으로 미국 소비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이 그래프도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미국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거든요. 네. 근데 소비 지출에서 예, 내구재 소비가 한 12%고요. 네. 예, 그다음에 비내구재가 한 14%. 예, 그다음에 서비스 소비 지출이 한 65%. 주로 서비스네요. 예, 서비스죠. 예. 예, 그런데 작년 보니까 최근까지 보니까 내구재 소비는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 내구재라는 건 뭐냐면은 뭐 자동차, 가전제품, 뭐 PC 뭐 이런 것들이 내구재죠. 가구.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뭐 TV도 바꾸고 PC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구재 소비는 지금 많이 됐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되는 게 비내구재예요. 비내구재라는 것은 뭐 옷, 신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제까지 보니까 백신 1차 접종률이 거의 50%가 됐더라고요. 뭐 7-8월에는 거의 100%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놀러 다녀야 되니까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예, 그래서 이제 비내구재 소비가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서비스 소비가 코로나 이전 수준 가야지 복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백신 맞으면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놀러 다닐 거라는 그렇겠죠? 거죠.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음식점에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여행도 가고. 예. 예. 그러면 서비스 지출이 이 소비 중에서 65%를 차지하니까요. 이게 크게 늘어나면서 미국 소비가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 그래서 올해 뭐 전년 동기 전년보다 한 7% 정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제는 성장하지만은 이렇게 서비스가 예, 좋아지면은 서비스업에서 고용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미국은 전체 고용 중에서 예,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6% 정도 돼요. 예,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아직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820만 명 예. 일자리가 아직도 줄어든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서비스업에서 86%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진정되고 이게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면은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굉장히 빨리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럼 미 통화 정책의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는 이미 목표치 넘어섰습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이 고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니까 테이퍼링도 안 하고 금리도 못 올리겠다. 예. 그거였는데요. 이 서비스업에서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서비스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고용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뭐 테이퍼링 또 저는 뭐 내년 초 가면 하리라 보고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가면 금리도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도 예. 회복이 계속될 거다. 예, 예. 시간의 문제일 뿐이니까. 예, 시간의 문제이죠. 예. 그거는 뭐 미국 연준도 하여튼 당장은 안 올릴 거고 예. 다만 앞으로 하다 보면 좋아질 거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죠. 예. 예. 그래서 당장 뭐 6월 15일 날 16일 날 FOMC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저 또 경제 전망, 물가 뭐 수정하거든요. 예. 이미 경제 성장률은 지난번에 6.5% 올려놨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뭐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물가 이거를 전망치를 좀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지난번에 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뭐 올해 2.3% 전망해놨는데요. 이게 거의 뭐 3% 근처로 올리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점도표라는 걸 발표하죠. 예, 연준 위원들이 뭐 적정 금리가 얼마다 이거 점을 찍어놓는 건데요. 예. 예, 제가 지금 현 수준에서 뭐 테일러 준칙이라고 적정 금리를 추정하는 한 방식인데요. 그거 추정해 보면 미국의 연방 기금 금리가 지금 0.25% 2%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 연준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미국 적정 금리가 2.5%다. 예. 예, 그런데 올 하반기면은 2.5%를 적정 금리가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음흠.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좀 능력 이상으로 성장할 거고 예. 물가도 2%를 훨씬 넘어설 거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점도표의 점들이 전부 지난 3월보다는 이쪽으로 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경기가 좋아지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면 코로나 이전 경기로는 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원래 잠재 성장률이라는 예. 게 있으니까. 예. 거기에다가 정부가 뿌려준 돈 예. 그게 이제 많으니까 그로 예. 인해서 더 이제 소비가 늘어나겠죠. 예예. 그래서 올해는 당연히 더 과열이 되고 엔진이 더 많이 돌고 예. 소득도 늘어나고 예. 물가도 오를 것 같은데 예. 내년 내후년 그다음 해는 그다음 해도 계속 정부가 코로나 수당 코로나 수당 코로나 수당 계속 줄 수는 없고 코로나 4주년 기념 수당 주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더 이상 뭐 돈은 안 주겠죠. 내년부터는 이기가 오면 다시 돈을 줄 텐데요. 그럴 텐데 예. 이제 코로나로부터 7월 극복하고 나면 예. 사실 하반기부터도 굳이 왜 줘야 되지? 이제 하는 생각 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인젝션이 머니 인젝션이 없어지는 내년 이후에도 예. 이제 결국 이제 물가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오르는 게 예. 오르냐 아니냐가 이제 궁금한데 예.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이거 잠재 GDP라고 있는데요. 예. 예, 잠재 GDP가 올해 뭐 한 1.9% 정도 미 연준이 추정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올해 그 미국 경제 7% 성장하면은 GDP 그 수준이 예. 잠재 수준 넘어서 버려요. 그렇죠. 작년에 워낙 못했으니까. 아니 성장률 측면에서만 아니라 예. 이게 수준 가지고 GDP 갭률을 따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실제 GDP 수준이 잠재 GDP 수준을 오래 넘어서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인플레 압력이 계속 그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오래 넘어서 버렸으니까 내년에 1.9% 이하로 성장하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네. 내년에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 3% 이상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보다 더. 예예. 예. 그렇죠. 절대 그러니까, GDP 수준이 예. 올해 거는 작년에 이제 못 만들었던 거 GDP 까먹었던 것도 예. 같이 해야 되니까 예. 작년 계곡에 비해서는 7이 올라올든 8이 올라왔든 예. 올라는 올 텐데 예. 자 이제 코로나 끝났고 이제 올해 원상 복귀했고 예. 그 다음부터 보는 시험 내년 시험은 이제 이게 이제 진짜 시험인데 예. 그래도 한 3% 본다는 건 잠재 GDP를 넘는다는 예. 건 뭔가 원인 인젝션이 더 있거나 예. 아니면 미국 경제가 코로나 앓고 나더니 더 좋아졌네 하는 예. 게 있거나 둘 중 예. 하나 아니겠어요? 뭘까요 그게? 아마 그 서비스 본다면. 소비가 많이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네. 저 미국 가계 저축률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평균 한 6.5%예요. 예. 예. 그런데 올 저 4월까지 최근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가계 저축률 무려 17%거든요.
예. 돈 쌓였다 이거죠. 예, 돈 쌓여놓으니까 이게 예. 올해도 쓰고 아마 내년에도 같이 쓸 것 같습니다. 예. 아, 그 정부가 준 돈을 예. 코로나 수당으로 준 돈이 예. 내년에도 주머니에 남아 있고 계속 있을 예, 테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뭐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늘어나다 보면은 예. 사실 저 임금 소득도 경제가 성장하면 임금 소득도 늘어나니까 돈 그렇죠. 또 돌아서 예. 돈 쓰고 하면 또 또 예. 그게 사실은 그게 경제 선순환인데 예. 그게 잘 이제 안 나타났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잠재 GDP가 이렇게 있는데 네. 올 3분기, 4분기 되면 실제 GDP가 잠재 GDP 이렇게 넘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예. 예. 많이 넘죠. 예. 잠재 성장이 1.9%인데 내년에 1.9% 이상으로만 성장하면은 네. 실제 GDP가 잠재 GDP 계속 넘어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수요 측면에서 계속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난다는 있겠죠. 것이죠. 예예. 예. 그건 이제 가르쳐 주신 것대로 예. 이제 잠재 성장률보다는 계속 높아지면 예, 예. 물가도 오르고 예. 좀 과열도 있고 하니까 금리도 예. 올려야 되고 하는데. 예.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에 쭉 성장해왔던 그 패턴이라는 의미일 텐데 예, 예. 그거보다 코로나 겪고 나서 미국이 더 높아졌다 지속적으로 예, 예. 그렇다면 그게 뭘까 예. 당연히 그러면 이제 경기도 좋아지고 금리도 올라야 될 텐데 예, 예. 코로나로부터 회복됐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그러고 나니까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내지는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계속 높을 것이라는 건 왜 그럴까가 궁금해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저 미국에서 한 1.9% 정도 성장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그 7% 성장하다 보니까 실제 GDP가 잠재 GDP 수준이 넘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수준이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제가 1.9% 이상만 성장한다면 실제 GDP가 잠재 GDP 수준을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예, 계속 갈수록 그 인플레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풀리려면 금리를 좀 올려야. 그러면 그걸 이제 잡으려면 성장률을 떨어뜨려야 예, 되는 거죠. 금리를 올려가지고 소비를 줄여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 금리를 올리는 과정이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과열이 시작된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레리 서머스라고 전 예, 재무장관했고 지금 하버드학 교수인데요. 맞아요. 너무 많이 돈 예, 풀었다 그랬죠. 늘고 너무 많이 풀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 보시기에도 예. 과도하게 풀었다는 쪽입니까 예, 교수님 의견은? 예, 그분이 장기적으로 뭐 스태그네이션이라고 뭐 별로 성장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 전망해놨는데 이번에 좀 미국 정부가 돈 쓰는 것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뀐 거거든요. 많긴 많죠. 예. 예. 연준은 왜 그렇게 더 그게 뭔가 정치적인 면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돈 뿌리면 연준이야 뭐 그런 거 없지만 정부는 뿌려서 지지율이 높아지거나 경기가 빨리 회복되면 당장은 좋으니까요. 예. 그런 문제도 좀 포함되어 있다. 예. 뭐 연준의 입장에서는 돈 풀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우선 기대하고 있고요. 그럴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고용은 어떻게 보세요? 고용은 미국 연준은 걱정하기로는 아 이게 영구적인 고용 손실이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예. 이제 하는 걱정을 좀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고용 보면은 예. 정말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빠르게 회복되는. 예. 작년 그 3, 4월 달에 코로나로 예. 미국의 비농업부는 일자리가 2,200만 개 줄어들었거든요. 예. 두 달 사이에 그 2,200만 개가 뭐냐면 그 이전에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엄청 날아갔죠, 예. 사실은. 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니까 일자리 늘어가지고 예. 지금 그래도 한 800만 개 코로나 직전보다 덜 늘어났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쪽에서 소비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예. 서비스업에서 86% 고용을 담당하는데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저 미국 거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면은 예. 뭐 최근에 40만 건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과거 그 정상적일 때 뭐 30만 건, 35만 건 예, 거기에 이제 접근해 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올 9월까지 미국 그 미국이 어렵기 때문에 실업자한테 돈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런데 네, 예. 그게 9월에 끝납니다.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정부에서 일 안 해도 돈 줬는데
이제 9월 끝나니까 10월부터는 일자리를 찾아 나서리라는 거죠. 네. 거기다가 서비스업이 지출이 늘어나면서 아마 서비스 쪽에서 고용이 굉장히 빨리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연말쯤이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돌아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올 거다, 다 회복될 거다. 예, 그래서 이제 당장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5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한 60만, 그다음에 실업률은 5.9%, 6.1에서 5.9%로 뭐 6.3에서 5.9% 떨어질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그 정도는 나올 않을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요 회복의 단계일 테니까. 예, 예, 예. 그 시나리오라면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예, 저는 뭐 채권 투자는 금리가 오르니까 그거는 좀 만기가 긴 채권은 지금 사는 게 아니고요. 위험할 거고. 예, 채권은 좀 단기 투자로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주가하고 이게 실질 금리하고 그려놨습니다만은 사실 실질 금리가 뭐 2000년 이후로 마이너스 2.5%로 가장 낮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실질 금리가 이렇게 낮으니까 주가도 올랐다. 그렇죠. 이거 채권 살 필요도 없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주식 사는 게 낫죠. 앞으로도 계속 마이너스일까요? 예. 물가도 근데, 오르고 금리도 오르긴 오지만 물가만큼은 안 오를 것이다. 물가만큼 안 오르니까 올 하반기에도 저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이제 줄어들기는 줄어들어도 이게 실질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려면 금리가 좀 오르든지. 예. 예,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둘 중에 하나가 돼 둘이 같이 진행되리라 보고 있어요. 금리도 오르고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좀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예, 물가 상승률은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좀 그러겠죠? 낮아지고 예, 금리도 오르면서 오를 것이고. 예, 실질 금리 마이너스 폭은 축소될 텐데. 거고. 그 말은 이제 결국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예, 예, 실질 그렇습니다. 금리에 의하면. 예. 그래서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유지되는 한 미국 주가 급락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면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마이너스 실질 금리, 실질 금리하고 미국 S&P 500하고 2001년 상관계 수를 구해 보면은 마이너스 0.48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거나 오르면은 주가는 상승하기보다는 좀 하락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주가는 좋지 않겠네요. 예, 주가는 저는 뭐 급락이 없겠으나 급락이 마이너스 일정이니까 급락은 없지만 급락이 없겠으나 좋을 건 없다. 왜냐하면 금리 마이너스 폭이 줄어든다는 건 금리 상승 압박이니까. 예, 특히 이거 3분기에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가 좀 조정되는 모습을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 가끔씩 과거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원칙과 하나도 어긋남은 없어요. 그래서 참 당연한 건데 이제 이번에 지금 마음에 하나 걸리는 건 요즘에 나타나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건 전년의 기저 효과라서 그게 그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작동하는 그 물가 상승률하고 같이 봐야 되나? 지금 하반기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게 하반기에 물가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전월 대비 물가로 보면 뭐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작년 수준보다는 상승폭이 적다. 작년 1년 전과 비교하니까. 그런 건데도 이거는 물가가 덜 오르고 상승률이 낮아지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게 조금 좀 마음에 좀 걸리긴 했어요. 그래도 그냥 그 공식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물가 수준 자체는 뭐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그렇죠. 오르고 있는데 이제 올 뭐 5월까지는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오르는 거고요. 아마 하반기 뭐 7, 8월로 갈수록 기저효과는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물가 수준 자체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내려가지 않는 한 뭐 당연히 내려가지 않는 한 조금 저 높은 상승률을 올해는 보일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뭐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리라 보고 있는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아까 말씀드렸으면 올해 3%, 내년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를 한 2.3% 정도 보는데요. 저는 이 수치가 조금 낙관적이지 않느냐. 저는 올해도 3% 넘고 내년에도 뭐 2% 후반 뭐 그 정도 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예, 물가 상승률이. 그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비 회복 뭐 그로 인한 뭐 공급의 차질 뭐 이런 것들도 특히 앞으로 이제 서비스업에서 물가 오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거야 뭐 그동안 인건, 많은 음식점 인건비니까요. 뭐 문을 닫았는데요. 이게 뭐 코로나가 진정되고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래도 식당 했던 사람들이
뭐 한번 크게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예. 당장 문을 안 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서비스 요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를 것 것이다. 같습니다. 예. 그러면 주식도 뭐 급락은 아니지만 그리 하반기에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예, 좀 채권은 그거는 아니고. 예. 그러면 돈을 어디다 담아두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좀 현금 비중을 아, 네, 조금 많이 높게 가지고 별로 있는 게 유망한 자산 예, 없는 예, 것 같다. 예, 그렇게.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미국 주가와 방향은 같은데요. 예.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고객 예탁금은 최근 저 64조 뭐 70조 안팎에서 정체되고 있고요. 주식형 펀드도 82조 83조에서 정체되고 있어요. 수급이.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채권형 펀드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대요. 외국인들도 심지어 사다군요. 우리나라 예. 채권들을. 예. 그거는 뭐 주식 시장을 상대적으로 좀 예, 사실 저 주가가 작년 올 1월 초까지 급등하다가 예. 예, 그동안 월말지수로 보면 오르기는 올랐지만 뭐 1월 중순에 코스피가 3266까지 올랐다가 아직도 뭐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주시장이 지루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냥 채권시장으로 돈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채권도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돈이 보니까 뭐 장기채를 사는 게 아니라 예. 예, 단기. 단기물로? 예, 단기물로. 그래서 이런 돈들은 또 주식시장이 좋다면 언제 또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돈들이죠. 이번에 단기물은 좀 당했겠네요. 예. 한국은행이 금리 올린다고 하는 바람에. 예. 그 우리나라 그 단기 부동자금이 제가 추정해 보니까 3월까지 발표되어야 되는데 예. 1463조거든요. 1463조 엄청 많은데요. 예. 이 돈들이 아직 뭐 주식시장으로 별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예탁금 뭐 주식형 펀드 이거 비교해 보면은 과거보다도 별로 절대적으로 단기 부동자금 네. 늘었는데 주식시장으로는 상대적으로 돈이 덜 뭐 들어오고 있거든요. 공모주 청약하고 뭐 그런 걸 예. 하려고 대기하는 자금이겠죠. 예예. 안 높으니까 예. 예전에는 금이 괜찮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도 있어요. 예. 꽤 오랜 전이지만 요즘에는 그럴 상황은 아닙니까? 금에 투자할 만한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까? 상황은? 예, 금도 이 실질 금리하고 예.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값이 떨어지다 최근에 좀 올랐는데 예. 이 실질 금리가 미국 실질 금리가 큰 폭으로 마이너스 되다 보니까 금값이 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유지되는 한 예, 금값도 더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고점 뭐 2000 온스당 넘었는데 그거를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요. 예, 저는 장기적으로는 돌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한테는 우호적이다. 예, 예. 아.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예, 미국 물가가 상대적으로 금리보다 더 오르고 실질 금리가 예,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예, 금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수요야 당연히 그건 그렇겠죠. 예, 그런데 예. 이제 실질 금리의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하반기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주식은 뭐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예. 예. 그 줄어드는 것도 금에도 뭐 그리 좋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죠. 금에도 좋지는 않은데 같은 개념이죠. 예, 그런데 예. 뭐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아마 6월이 절정일 것 같아. 아니 5월. 네. 5월 그렇죠. 지난달이 절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절정이니까. 예예. 예. 예, 그리고 실질 금리 마이너스 폭이 6월부터 조금 예,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아주 길게 보면 그 저물가를 이루는 여러 요인들을 오늘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누군가가 지난 12월에 기고했다는 것을 인용해서 예.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 해도 근본적인 변화도 있을 거로 보십니까? 그 뭐 빈부의 격차는 계속 늘어나고 예. 새로운 사업하려면 돈은 별로 필요 없고 예. 뭐 중국이 계속 이렇게 사고 예. 이러는 거의 변화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좀 조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플레는 아니라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저는 자산 가격에 상당한 거품이 발생해 특히 미국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저는 뭐 조만간 뭐 책이 나옵니다만은 예, 내년 하반기로 네.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미국에서 거품이 꺼지고 하면서 예, 그러면은 네, 또 인플레 문제가 또 디플레 다시, 문제로 아, 예. 그리고 그 디플레의 원인은 그 뭐 거품 꺼지는 입출이다. 것도 있겠으나 예, 거품 꺼지면서 그동안의 예. 저금리를 이어왔던 다양한 예. 요인들 예. 이 여전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올해 금리가 오르지만은 장기적으로 저금리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 성장, 잠재 성장을 떨어지죠. 저축이 투자보다 많죠. 예. 지금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국은행 자금 수납표 보니까 작년 말 현재 785조 원이더라고요. 예. 현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은행들이 요새 기업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요. 그돈 가지고 계속 채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재정 적자 메꿔서 국채를 발행하면은 네. 금리가 올라간다. 이게 구축 효과, 뭐 크라우딩 이펙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기업들 대출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이돈 가지고 은행들이 계속 채권 사고 있거든요. 수요가 네.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예. 않는 상황, 예. 투자 수요가 없는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예. 그래서 뭐 특히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책 언제 나오세요? 뭐 다음 10일 지금 나오는데요. 아, 임박했네요. 예, 예. 한번 보면 또 이런 저 읽고 나서. 거시적인 큰 흐름을 한번 한번 네, 다뤄봤습니다. 예. 예. 그때 한번 또 책 나오고 나면 예. 다시 한번 책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죠. 자, 오늘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아, 시간 조금 제가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